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39번째 오르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나무, 물풀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다른 이름은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타이틀이 붙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불렸는데 다윗이 그것을 공략해서 빼앗고 나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곳의 토착민이었다는 뜻입니다. 토착민인데 지금 보니까 땅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땅을 그냥 인정해줬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이전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인구조사가 요압에게 맡겼는데 요압이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과 레위 족속을 계수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칼을 빼는 자가 몇인지 가서 조사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의 40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체가 80만 그래서 12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레위지과 베냐민 주파가 이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제 그렇게도 기록을 해놓고 다윗이 교만 때문이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백성을 계수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왕이니까 백성을 계수할 수 있지요. 또 민수기에 보면 얼마든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과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좀 확연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을 통해서 그에게 이것이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진노를 보낼 거다. 너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캐라.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24장 11절로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그냥 하나님께 의탁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기근이 난다. 그러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전쟁이냐?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인이 지금 군인으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120만인데 3개월 동안을 쫓겨다닌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 패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패하는 게 3개월이에요. 그러면 또한 그것이 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겠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이다. 그러면 전염병은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흉년의 버금가는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는 것도 7년에 버금가는 숫자가 죽을 거고 전염병도 7년에 버금가는 숫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너가 네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 또 승리하는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해봐. 세 가지를 내릴 테니까 그 중에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선택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민족이고 백성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깐 까먹은 거예요. 왜?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 보니까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예하고 굽실거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자신도 모르는 교만에 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고, 그 숫자 셌다고 하나님 그게 7만 명이나 죽일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하나님. 다윗의 말대로 다윗이 잘못했다면 다윗과 다윗의 집안을 멸하면 되지 하나님 왜 7만 명이나 죽이십니까? 그것도요 3일 전염병을 얘기했는데 하루 돈 거예요.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수도는 건들지를 않았어요. 수도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산 꼭대기가 바로 오른 안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천지 사이에 섰다. 이 말은 뭐예요? 공중에서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칼을 빼들고. 이 칼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수도를 쳐버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갈 텐데 하나님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천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찰나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세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 오른 안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다윗이 영안이 떠져서 보니까 천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당장 쫓아 올라가죠. 당장 쫓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뭐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마침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오르난이 보니까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막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토착민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숨어 있다가 왕이 와서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왠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나가서 절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 위에 천사가 지금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냥 서슴없이 내 소와 짐승들을 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밀을 타작했는데 이 밀은 소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뗄 나무가 뭐 산꼭대기에 거기에는 뗄 나무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소의 이 멍에 그리고 쟁기 이런 것들을 다 부셔서 그걸로 나무를 삼아서 그렇게 본질을 드리십시오.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제사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제사들이 있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화한 거구나. 그러니까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서로 히브리식 이름과 또 원토창민의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뭐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하면 귀화한 거예요. 귀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나가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건 네 제사가 되는 거잖아.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려면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사서 내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은 50세겔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 600세겔이라고 나왔는데 사무엘서와 좀 두 개가 달라요. 그런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제구들과 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 물품만 은 50세겔에 산 것이고 나중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이제 만들어서 놓고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막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릴 때 그때 말고는 지금 처음 목도한 거예요. 성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한 번 있고 다윗 시대에 한 번 있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제사 드릴 때 한 번 있었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때 한 번 내린 거예요. 그 총 네 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게 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빼고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 지나서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게 지금 다윗 시대 이게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사르는 모습을 보고 그 충격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그리고 거기를 딱 점찍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여기까지 하겠다. 하나님께서 수도를 치지 않고 7만 명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전 이것을 그 왜 하나님께서 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실까?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다윗의 말을 빌리자면 이 무죄한 사람, 죄 없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를 죽이시고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그 기도에 이게 어떤 복음의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세 개가 지금 이 세 구절에 딱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고 다윗이 대표자로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예배의 회복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딱 세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나를 죽이시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어요. 혹자는 왜 7만 명이나 죽이셔야 됐느냐. 이제 그 7만 명에 대한 이유를 놓고 신학자들도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7만,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을 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망나니 같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아들이. 그럼 그런 자를 추종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여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만약에 그것이 다윗의 교만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나가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7만 명이 아니라 70억 명인들 부족하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는가라고 하는 조명을, 그것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데 7만 명을 죽이셨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숫자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만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멘. 예, 교만하죠. 정말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걸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좀 겸손해. 이런 거는 진짜 더 말할 수 없이 교만한 거죠. 이건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교만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궁휼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도 이틀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내릴 자와 내린 자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있는데 그것을 유보시키고 그것을 끝내는 게 그게 뭐냐? 그것은 철저한 회개와 예배더라. 회개가 더 이상 심판이 진전되지 않게 합니다. 그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잘못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그걸 더 혼내려면 과거를 다 끄집어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잘해.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회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자리에 뭐가 있냐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회개와 예배가 있다. 그걸 통해서 또한 자신의 교만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가장 먼저 온다. 사람이 망하려면 제일 먼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교만할 때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것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치게 하신, 양들을 치게 하신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 내 백성 가운데 칼을 빼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래. 그러니까 본질이 벌써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느낌이고 순식간에 바뀌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서 내 일로 갑자기 바뀌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봉사하고 있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요압이 잘못한 게 뭐예요? 빈정상한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요압이
역대상 2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계수를 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압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요압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덮어씌워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압을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심판의 어떤 깨달음을 다윗 너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는 지금의 우리입니다. 우리 상황이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하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여파를 미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그것을 내 죄로 뒤집어 씌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하러 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했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교만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7만 명이 죽고 오늘 주인공 오르난이 등장합니다. 오르난의 등장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나 여기 어떤 핵심 인물들은 다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삭이 바쳐졌던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불이 임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르난은 다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진심으로 드린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드린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을 내가 이거는 쌍값에 팔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가를 치르고 안 치르고를 떠나서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렀지만 오르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헌신인 거죠. 무조건적인 헌신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기 땅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네. 우리 시골에서는 많은 예배당들이 성도들이 드린 땅에서 세워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자기 땅 위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요 자기 땅 바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바쳐요? 여기에다가 예배당 좀 세워달라 이런 거예요. 예배당이 뭐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터에 이제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벽돌 날르고 세면질 하고 막 내과에서 모래 퍼다가 채질하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을 세워요. 그 주인, 땅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흡족합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하고 나면 성전의 집기들을 헌금하는데 어떤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뭐 바치겠다고 하는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네. 강대상 하겠다는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피아노 하겠다는 헌금이 많이 나오고 왜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흐뭇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 내가 한 거야. 이런 이제 그것이 교만으로 작용되면 안 되겠죠. 교만으로 작용되면 안 되겠죠. 드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 목사님이 계속 쫓겨났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랜드 피아노가 강대상 바로 앞에 있어요. 왜 이것을 못 옮기나 봤더니 그 헌금하신 분이 교회 유력자예요. 장로님이에요. 그 옮기려고만 하면 쫓겨나. 목사님들이. 이게 뭐 이거는 좀 악한 것이죠. 그거 보면서 늘 흐뭇했는데 그걸 옆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하고 잊어버려라 그거죠. 까먹어라. 잊어버려라. 그게 이 오르난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그것이 다윗도 그것을 그냥 받으면 안 되지요. 그죠? 다윗도 다윗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다 나름대로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든지 나가서 돈 벌 수도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혼자 잠잘 수도 있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올 때 그냥 와 또 예물까지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와서 또 목사한테는 뒤지게 혼나요 또. 그럼 뭐 이것저것 봉사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예요. 다윗이 대가 없이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소중한 거죠. 여러분 쪼들리는 가운데 헌금해야 그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헌금대 앞에서 지켜보시면서 부자가 그거 많이 넣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어. 근데 쪼들리는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너무 바빠요. 좀 한가해지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할 일입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이름 못 가도 내가 예배는 가야지. 1순위에 놓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받으시는 거지. 이게 무슨 시간 남아 들어와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글러먹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또 내 이 땅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성전이 된다는 것, 예배당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사건, 하늘에서 불 내린 사건 이후로 당장 다윗은 그 다음 장에 딱 보면 뭐를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곳을 딱 그렇게 점찍고 나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시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롭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당장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이구나. 그래서 탁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로 인해서는 성전 받고 싶지 않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아쉬워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준비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뭐래요? 성전이래요. 성전. 우리의 성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고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없고 더럽게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존재.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럽게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냥 훼파시켜버려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산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만드는 짓거리거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아주 못된 짓거리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몸은,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값을 치르고 주님이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을 치르는 것,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사단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존재가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값 주고 샀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실제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존재들 다 되게 도와달라고 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마음 가지고 쓰임 받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